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주도 귀농귀촌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여주도화라는 공정마을여행 프로그램인데요. 먼저 귀농귀촌한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마을 이장님과의 마을 소개 및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날짜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10월 1일이랑 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. 두 날짜 중에서 참석 가능한 날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. 아, 그리고 투어 대상지는 그 귀촌하신 분들, 특히나 약간 전원 생활을 즐기실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강천섬. 그다음에 이제 본의 아니게 마을에 어떻게 보니까 우리 마을이 다 귀촌인 한 사람 80%네?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이루어진 마을이 있어요. 금사면 주롱리라는 그런 마을이 그죠? 그 마을도 둘러보실 거고요.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서 항상 앞서가시는 우리 삼북면에 이렇게 둘러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에 여주역 앞에서 다 함께 모여서 버스를 타고 함께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고요.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경강선을 타고 여주역까지 오시면 거기에 버스가 딱하니 대기가 돼 있을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모르는 분이 많으실까 여담을 하자면 판교에서부터 여주까지 이 경전철이 다닙니다. 저희도 사실은 여주로 귀촌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몰랐었는데 여주로 아주 편리하게 서울에서 지하철, 전철로 이동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아주 편안하게 한번 이동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신청을 하실 분들은 저희가 영상에 더보기란이랑 댓글 고정란에 참가하는 링크를 적어둘 거예요. 그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신청서를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신청서만 작성하면 끝난 게 아니고 거기에 적혀있는 계좌번호가 있거든요. 그쵸. 계좌번호로 참가비 입금까지 완료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되는데요. 혹시나 신청서만 작성하고 참가비 입금을 안 하시면 참가비 입금을 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참가비 입금까지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. 3만원의 참가비가 있지만 이 참가비는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거의 돈들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때 뭐 음료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 여주 특산물 등을 통해서 다 페이백을 거의 해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부담 안 가셔도 되겠다. 그래서 즐겁게 여행하는 마음으로 여주 다그당리 있는데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마음으로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나 신청은 하고 싶은데 댓글 고정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보기란도 못 찾겠다. 나는 이런 거 신청 한 번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. 여기 적혀있는 여행플러스 협동조합 전화로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. 아, 그리고 10월 1일하고 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근데 이 1일과 3일 중 한 날짜를 선택해서 저희가 여주역으로 마중을 나갈 예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를 평소에 만나고 싶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주에서 야심차게 첫 번째 프로젝트로 준비한 프로그램인 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도 귀농귀촌 전에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 막막할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생겨서 너무너무 기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. 많은 분들의 신청 기다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자세한 일정과 홍보 영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뵙게 될 이장님들 미리 만나보러 가시죠. 바쁜 도시를 벗어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면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여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. 맑은 공기, 아름다운 자연, 그리고 따뜻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설레임 가득한 여행을 시작해보세요. 서울에서 자차로 1시간 이내, 그리고 판교에서 여주까지 이어진 경강선으로도 여주와 편리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. 여주로와에서는 다양한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여주를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먼저 귀농귀촌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과수원 투어와 맛있는 식사, 마을 발전 기금과 텃세 없는 마을이장님의 귀농귀촌 준비 꿀팁까지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. 처음부터 막 뭐를 막 하겠다는 그런 거는 없었고 이제 여기가 조금 서울보다는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전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좀 쉬자 일하고 상관없이 이랬는데 와서 머물다가 이제 그런 계획들이 점점 생기는 거죠. 제일 좋은 거는 이 환경이죠. 사계절이 계속 벼 있고 심고 논에서 밭에서 나는 그런 곡식들을 심을 때 거둘 때 다 없는 텅 빈 논 이런 것들을 항상 보게 되는 게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.
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초창기 그 리셀이라는 게 있어서 수십 년 전부터 딸 두 말씩 그렇게 이장한테 이세로 이렇게 주던 그 관행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웃고 오히려 마일 수익 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입학 축하금으로 해서 전부 놔놓고 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에서 일정하게 우리가 축하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. 또 때로는 우리 연말에 또 사은품으로 해서 크진 않지만 쌀 진상미 10kg 정도 해서 모든 분들에게 다 논아주고 있습니다. 자연이 수려하고 경관이 좋은 여주시 금사면 주롱리로 오시기 바랍니다. 지금 바로 여주로 와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신청해보세요.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여주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겠습니다.